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이 세상에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싫어하시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곳이 있으면 슬프고 화가 난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불쌍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래되었지만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하였어요.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 거지?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죽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고 아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하냐 말이야.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우리가 뽑자고. 뭐라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아론에게 찾아가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없으니 우리가 신을 만들자고, 하나님을 만들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론을 찾아갔어요. 아론, 당신이 우리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우리는 인도할 신이 필요하니 우리의 신을 만들어주시오. 무엇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론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매우 불안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아론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였어요. 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주시오! 어서! 아니, 우리에게 인도와 신이 필요하지 않소!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린 이곳에서 죽고 말 것이오! 아론, 그렇게 할 것이오, 안 할 것이오!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론은 그들의 눈빛을 볼 때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알았소! 당신 말 들으면 될 거 아니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오? 우리 인도와 신을 만들어주시오. 신을? 신을? 그러면 금, 그렇소! 금을 가져오시오. 금을 가져오면 내가 만들도록 하겠소. 알았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천막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있는 금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 이 귀걸이 왜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신을 만드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필요한단 말이에요. 그렇소. 어서 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져오는 금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가져왔답니다. 아론은 그 금을 가지고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요. 우와, 정말 멋있어. 아니, 저렇게 멋있는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니 대단하다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자, 바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낼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라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했답니다. 모세야, 이러더니 모세야, 지금 저들이 큰 죄악을 범하고 있구나. 저들이 나에게 큰 악을 행하고 있어. 너는 어서 그에게 내려가 그들을 갖다가 내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모세야, 어서 내려가라. 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사오니. 아, 용서님, 아, 용서해 주지만. 모세는 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말했다. 좋다, 모세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어서 내려가라.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타고 거기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들은 거기서 춤을 추며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며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그들은 절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니 어찌 저들이 전체를 범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십계명 돌판 두 개를 땅바닥에 내던져 깨뜨려버리고 그들 앞에 소리쳤답니다. 너희들은 들라. 어서 저 금송아지를 가로를 내어라. 어서! 모세! 어서! 어서 가로를 만들어. 어서! 모세 장군이 가로를 만들었습니다. 물에 타라. 어서 물에 타라. 그리고 마셔. 마시라고! 다 없애버려. 마셔서 없애버려. 너희들이 마셔! 바로 그 금송아지를 가로 만들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 먹였다. 형님, 모세, 어찌 된 겁니까? 미안하다니요! 형님! 아니, 형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될 형님이 어찌에 이들과 같이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나이까? 모세, 자,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앞으로 나오는 어서! 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모세의 말이 끝나자 레위인들은 모세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너희들은 칼을 차고 그리고 그것을 뽑아라. 레위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칼을 뽑기 시작하였다. 자, 너희들은 어서 이스라엘 군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오고 가면서 그 칼로 다 죽여버리도록 하여라. 레위인들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중 속에 칼을 들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인의 칼에 죽은 자가 3,000명이나 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되었고 다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답니다. 우와! 하나님이 대단하게 화가 나셨나 봐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이죠. 어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상이 절 안 한다고요? 그렇죠. 우상이 절 안 하더라도 게임이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질투하세요.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다니?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답니다. 자, 정말 하나님 멋있죠? 자, 그럼 다음 주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새콤달콤 성경도